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. 네, 저희 매물이죠. 랭리 윌로비의 타운하우스를 저희가 소개하고자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타운하우스는 우선 로케이션입니다. 208스트리트하고 77A 에비뉴 선상에 있는 큰 타운하우스 아카디아 총 88세대 규모가 꽤 큰 타운하우스 단지인데요. 우선 제가 위치 얘기할 때는 항상 교학상공 기억하시죠? 교통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스트리트에서 하이웨이1을 타시는 게 아니라 216으로 가시면 하이웨이1에 올라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대략 차로 4-5분 만에 하이웨이1에 올라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. 그리고 학교! 바로 건너편! 그냥 돌던 집에 돼요. 걸어서 2분 거리에는 리차드 불핏 엘레멘터리 스쿨이 바로 코앞에 있죠. 그리고 상권이 윌로비 타운센터 몰이 걸어서 한 5-6분 정도입니다.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그로스리 인디펜던트 있죠. 카페, 레스토랑, 뱅크 다 있습니다. 제가 코스코도 까먹었네요. 코스코! 네, 랭리에 유일하게 있는 코스코가 또 차로 여기서 또 한 5-6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뒤에 보시나요? 공원! 교학성공의 마지막. 이 바로 뒤에가 그린벨트입니다. 야드가 그린벨트 이 트레일에 붙어있는 그런 유닛입니다. 그래서 정말 로케이션이 별 5개 중에 5개인 것 같아요. 이 단지 내에서도 정말 조용한 위치에 또 있고 이 유닛이 정말 이 개발사가 대박이었던 게 이게 2015년에 지어진 단지거든요. 그래서 대략 9년 정도 되는데 그 전부터 벌써 이 모든 유닛이 다 바닥난방이에요. 와우! 온돌입니다. 그래서 이 전체 메인 플로어 뿐만 아니라 전체 집이 다 온돌 레이디언 인플로 히트로 뜨뜻합니다. 그리고 이게 전기가 아니고요 다 가스로 그리고 또 물이 지나가서 또 그냥 핫워터 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탱클리스 우리나라의 나비엔 맞습니다. 순간 온수기 시스템으로 샤워하다가 갑자기 한 3명 있으면 4번 제가 마지막이면 물이 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. 핫워터 온디맨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리고 히팅 빌이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가 겨울에는 한 80불 정도 쓰시는 것 같고요. 겨울에 여름에는 한 30불 정도 그래서 대략 평균으로 한 달에 한 55불 주면은 난방비가 끝! 엄청나게 세이빙이 될 수 있죠. 관리비는 세상에 준비되셨나요? 280불입니다 여러분. 네, 이게 거의 1400스퀘어피트인 타운하우스가 280불 그 이유가 여기에 플레이그라운드는 있어요. 예,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있지만 그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관리비가 매년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이 9년인데도 불구하고 280불이라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로 쳐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드물죠. 요즘에는 진짜 막말로 난개발로 여기저기 다 유닛들이 있는데 여기는 평생 이런 그린 스페이스를 바라볼 수 있는 남쪽으로 향해 있는 백야드입니다. 엄청나죠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부엌이 한쪽으로 발코니 쪽으로 붙어 있다는 게 또 사실은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참고로 이 내부 영상은 저희가 이미 찍었던 비디오 투어 이 링크를 위쪽에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가격이 3bedroom 2.5bath 정말 새 집처럼 관리한 이 집의 가격은 879,900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밴쿠버 부동산 8949 778-903-8949 스티반이었습니다. We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!